바당바당 표를 끊고 15,000리라 표를 끊고 여기 시큐리티에서 체킹한 다음에 이제 해변으로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큰 콩나무가 있네. 해변으로 내려가는 길이 꽤 슬리피한데 약간 동굴 스타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나마 발리에서 분위기 있게 패들보드를 탈 수 있는 포토제닉한 장소가 중에 하나가 파당파당 같은데 이 파당파당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이 안쪽으로 해변이 싹 들어와 있어 가지고 파도가 세도 안쪽은 그나마 좀 이렇게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쉴 수도 있고 덜 위험하게 서핑이나 패들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보니까 패들보드 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네요. 아하, 이렇게 막 이런 동굴 틈을 이 바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주 아주 대단하네. 여기가 바로 발리 반둥 바둥군 파당파당. 아, 왼쪽으로 가면 울라우투가 있고 여기가 파당파당 해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하루 종일 패들보드 타면서 쉬어야 되겠네. 베스트 서브투어에 가장 맞는 지금까지는 그러게요. 수심이 지금 만조 상황이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기는 또 들어오는데 여기는 나가는데 이런가 보다. 아웃사이드 잘루 뭐라고 써있는데 나가는 데겠지. 여기는 나가는데 얘는 들어오는데 어쩐지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당 바당. Should we quickly clean our shoes?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say? Clean our shoes. 물이 지금 들어와 있어 가지고 상황은 이러네. 오우. 큰 배들도 있고 여기서 고기도 잡고 그러나 보네. 바람 방향이 바뀌면 지금은 바람 방향이 서풍이니까 아마도 고기를 못 잡으러 가는 걸 테고. 여기가 바로 빠당 빠당. 아하. 서핑도 하고 서핑 보드도 빌려주고 그러나 보네.